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연포탕을 한번 끓여보는데요. 먼저 다시마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 다시마를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물은 지금 한 2리터 정도 되고요. 멸치는 평상시에 한 반 정도. 이렇게 일단 끓여놓고 낙지를 손질하겠습니다. 베트남 고추를 4개만 넣을게요. 저는 냉동 낙지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에 담그면은 금방 이렇게 녹습니다. 여기 4마리에 850g에 한 8,000원 정도 줬거든요. 좀 덜 녹았을 때 손질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입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눈도 있습니다. 이 눈도 여기서 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가위로 이렇게 눈을 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내장을요, 이거를 다 그냥 먹겠다고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다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낙지를 손질 다 했거든요. 이제 굵은 소금을 한 두 줌 넣었어요. 이런데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문지르고 빨래하듯이. 어느 정도 소금만으로도 하셔도요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거든요. 찝하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서 또 좀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가 천연 세제거든요. 그러요. 이제 조금만 더 헹궈주면 됩니다. 끓으면은 불을 낮춰준 다음에요, 한 10분 무근하게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이다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국물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물은 이렇게 2리터에 맞춰주시면 돼요. 연포탕은요, 낙지 사부사부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부사부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내기 위해서 고추도 좀 있어야 되고, 미나리 같은 거 좀 넣어주면 향이 좋거든요. 한 100g만 준비하겠습니다. 무를 조금만, 이렇게 한 100g만 준비하고요. 대파 작은 거 2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쌈배추나 배추는 아무래도 양도 많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1200원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둥지를 이렇게 잘라서 자, 이제 연포탕을 끓여보는데요. 우선 다시마가 많이 들어가서 아깝지요. 물을 붓고 한 번만 더 재탕할게요. 물을 조금 더 채우겠습니다. 국물이 한 2리터 좀 넘거든요. 그러면 물을 먼저 푹 끓여줄게요. 물을 익힌 다음에 다른 걸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 정도 쓰시면 돼요. 한 250g 정도 놔두겠습니다. 봄동이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쌈배추나 뭐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봄동을 준비했습니다. 새송이버섯 이렇게 건져 드셔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야채는 얼마든지, 뭐 집에 있는 재료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뭐든지 하시면 돼요.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미나리가 아니더라도 뭐 숟갈 있으면 숟갈 넣고, 뭐 없으면 안 넣고, 국물만 맛있게 내셔가지고 뭐든지. 중요한 건 낙지, 국물 맛있는 것과 낙지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베트남 고추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두 개만 쓰겠습니다. 겨울 고추는 안 맵거든요. 이렇게 모양적으로만 두 개만 쓰겠습니다. 다진마늘 한 스푼 넣고요. 이 상태에서요, 식탁에 올려서 바로 드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포탕은 맑고 시원한 게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춧가루를 쓰지 말한 법은 없고, 나는 얼큰한 거 좋다 싶으면서 고춧가루를 한 스푼 쓰셔도 돼요. 전 오늘 베트남 고추를 썼기 때문에 이미 맛이 칼칼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국간장은요, 색이 너무 진해서 국물이 안 맑기 때문에 조금만 박하면서 쓰겠습니다. 한 스푼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넣고. 이게 냄비가 좀 큰 전골 냄비입니다. 국물에 간을 딱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배추는 조금 박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다 넣으면 많다 싶으면 반만 넣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반만 넣었거든요. 배추를 넣으면 지금 이것만 먹어봐도 이미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주인공인 낙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맛있네요. 그리고 국물 필요하시면 여기 아까 여기 재탕 하던 거, 여기 지금 재탕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네 마리 다 넣었습니다. 야채하고는 박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좀 남겨놨다가 사부사부처럼 건져 드시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더 넣으시면 돼요. 낙지는 금방 살짝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섯 좀 넣고요. 대파 넣고요. 대파 일단 한 뿌리 넣었습니다. 끓기만 하면 됩니다. 고추 이미 국물은 갈갈하니까 고추는 그냥 장식입니다. 한번 발발 끓여 드시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거품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걷어주고요. 연포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드시기만 하면 돼요. 네 마리 넣었거든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맛있겠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